신한국 천보교육원에서는 천보 리더스쿨 3, 10회차 교육이 신한국의 목회자, 공직자 및 축복가정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회차부터 10회차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수료식에는 이기식 신한국 부협회장의 기도와 수료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전했고 기령환 원장은 Be Well, 잘되기라는 주제로 효정 코칭 수업을 진행하고 현장 중심한 전도 효정팀 구축 사례와 효정 코칭을 익혀서 대화와 관계 수행을 통해 3대 축복을 이루어나가는 실천 실습을 보고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보 리더스쿨 2는 매주 목요일에 진행하는 신한국 16주 효정 전도 수행 캠프 교육을 했습니다. 이는 3위기대 효정팀을 만들어 12명이 되는 과정을 익힙니다. 이번 제2차의 11주차 교육에서는 하늘 부모님과 동행이라는 주제로 수업했고 총 26회 연인원 3만 2명이 시청을 했습니다. 천보교육원은 참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요하고 시키지 않더라도 스스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정말로 전 세계 축복가정들과 천보가정들이 참 어머님 말씀과 깊은 심정과 인연을 맺어서 정말로 천보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고 43가정을 실생화시키는데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보교육원은 신한국 교회에 전도와 교육을 할 수 있는 천보교육원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